오케이 요리 톡톡톡.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더범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가 고프거나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막 이렇게 상상하게 되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실 저도 어젯밤에 맛있는 음식이 자꾸 이렇게 상상이 돼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주제가 바로 상상을 여는 요리입니다. 어떤 요리가 완성될 때까지 어떤 음식이 완성되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요리,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리, 그런 멋진 요리를 만들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경력에 정말 중식계에 다니신데요. 제가 TV에서 사실은 보면서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사실 셰프님의 요리를 맛보고 싶습니다. 빨리 맛보고 싶어요. 저도 팬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네. 대범 씨가 네. 단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요리를 네.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진짜요? 네. 일단 보시면 압니다. 야, 이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리 제목은 알려주실 수가 있잖아요. 해품볼입니다. 해품볼! 이제 복장을 저희가 단정하게 하고요. 손도 6단계를 거쳐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자, 이제 재료 손질부터 하면 되는 거죠? 네, 재료도 네. 씻는 순서가 있는 거 아시죠? 아, 저 이래봬도 네, 이 순서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채소, 육류, 어류, 가금류, 채채, 육류, 가금. 네, CF 패러디까지 제가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와,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팁을 또 하나 더 주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네. 채소를 세척하는 방법으로 네. 염소와 식초물 소독이 있습니다. 네. 먼저 채소를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네. 염소 소독할 때 100ppm 염소 희석물에 5분 담가서 3번 이상 씻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는 뭐 팁까지 알려주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야겠죠? 네. 네. 먼저 주재료인 네. 돼지 삼겹살을 먼저 썰게요. 돼지 삼겹살. 네. 아, 정말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재료인데 어디 있죠? 네. 네.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냉장고 꺼내볼까요? 네. 자, 아주 신선한.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우리 셰프님 정도면 사실 생삼겹살을 쓰실 것 같은데 냉동 삼겹살이네요. 냉동으로 쓰는 이유가 따로 있죠. 아, 있나요? 그럼요. 네. 자, 이거를 그냥 으깨게 되면은 네. 나중에 샤프하게 깨끗하게 단면도가 썰리지 않아서 네. 이게 식감이 딱딱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단면도가 깔끔하게 썰려야지만은 나중에 그 부드러운 식감을 네.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왜 냉동을 쓰는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샤프하게 쓸리죠, 이게. 네. 확실히 이게 네. 써는 모습을 보니까 생고기로 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생고기로 할 수가 없는. 이제 고기가 이제 얼추 거의 다 다듬어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 계란을 양념해서 이거를 볼을 만들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계란 네. 하나. 계란 하나. 네, 미리 네.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자 계란을 깼습니다. 자. 근데 네. 대범 씨 손은 씻으셨나요? 아니요, 저 아까 씻고 왔는데요. 씻고 왔어요. 또 씻으세요? 이 계란이 네. 살모넬라균이 있기 때문에 살모넬라균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뭐 요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 시도 때도 없이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 방심하면 안 돼요. 네. 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또. 네. 씻으십시오. 깨끗하게 씻고 오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씻겠습니다. 네. 또 셰프님까지. 네. 비누를 써가지고 뽀득뽀득. 제가 이제 반죽을 잘 칠해서 공모형으로 만들 테니까요. 네. 저 김대범 씨는 네. 그 삶은 고구마를 삶은 고구마를 네, 으깨서 조그만 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아, 이거를요? 네. 어, 진짜로 뭘 만들려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네. 자, 파인애플을 조금 넣는 이유는 네. 자, 고기에 연육 작용을 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야, 이 연육재를 안 쓰고 이런 천연 재료. 그렇죠.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청결하고 맛있는 정성이 들어간 그런 요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아, 또 고기에 넣어주는 네. 거군요. 아이고, 저 반죽에. 자, 네. 계란하고 네. 전분도 넣고, 그다음에 소금하고 간장도 넣었습니다. 네, 파인애플까지 네. 넣었어요. 네. 거기다가. 자, 여기에서 전분하고 계란의 역할은. 네. 네. 응집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 응집. 이 재료가 응집하는 그런 네. 역할. 네. 자, 그럼 네. 썰어놓은 고기를 네. 삼겹살을 넣어서 이제 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진짜로 신기합니다. 네. 왜요? 네. 네, 고구마 볼을 이 정도 크기면 되나요? 와. 잘 만드셨네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 팍팍 식혀주십시오. 네. 네. 아. 그래서 요걸 볼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불을 네. 켜고 튀겨내겠습니다. 네. 온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오! 야! 오, 화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세요. 웅장하죠? 네. 와, 소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자, 이렇게 180도에서 네. 한 네. 5분 정도. 네. 자, 불은 튀겨주는 거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하셔야 네. 됩니다. 네, 아우, 아주 동그랗게. 굉장히 이 냄새도 너무 좋아요. 이제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다 건졌습니다. 그런데, 셰프님, 이거 지금, 이거 그냥 완성품이라고 해도 되겠거든요. 너무 냄새도 좋고, 빨리 먹고 싶어요, 그냥.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 아직 멀었다고요? 네. 자, 요거를 아, 네. 요거를 안에 있는 그 고구마를 파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동전만한 크기로 이렇게 네. 이제 만패 돌려가면서 아, 이 고구마를 네, 조심스럽게 네. 파내야 됩니다. 이 성형이 네. 널 수가 있거든요. 여기.